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분 남았는데요. 예, 알겠고요. 자, 화면 안 켰네. 관계대명사 포커스 64.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 하다가 끊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파트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관계대명사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똑같은 규칙도 아니에요. 첫 번째 규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부분에 생략된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부분에만 이렇게 관로가 있습니다. 전부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 플러스 뭐를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따라붙어 있을 때 비동사가 따라붙어 있을 때는 같이 그래서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단어가 생략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뭔 얘기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라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자,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먼저 얘기하면, 뭐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격 관계사인데 생략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원래 규칙대로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분명히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데 뭔 얘기냐. 자,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건데요.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이것도 설명을 다 해놨네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쓰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없다가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을 때, 아 참,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그 관계대명사를 뭘 쓸 수 없다? that을 쓸 수 없다 그랬어요. 저 앞에 that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that 배우기 전까지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여기에 뭐 쓴다 who나 뭐 경우에 따라서 whom이나 뭐 who's 이런 게 온다라는 거 배웠었죠. that 배우기 전까지.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일 때 사물일 때는 뭐 쓴다 which 또는 뭐 소유격일 때는 which 또는 아니 뭐야 who's 또는 of which 쓴다 이런 거 배웠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that 배우면서 와 that 되게 좋다 라고 생각했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녀석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 참 나 그러면 이런 거 다 뭐 내 머릿속에는 이런 거 다 치우고 이런 거 다 치우고 이런 거 다 치우고 나는 그냥 that만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나 관계대명사는 그냥 뭐 who 쓸 건 who 쓸지 고민할 필요 없고 뭐 whom 쓸지 고민하지 말고 which 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러면 that 써버리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말에 대 써버리자 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못 쓸 때도 있다. 됐습니까? 대를 못 쓰는 경우도 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못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설명입니다. 앞에 뭐 전치사가 있는 경우 못 쓴다 그랬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걸 미리 불러낼 걸. 자, 그래서 뭐 꾸미는 그 도시다. 그 다음에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런 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미가 바로 그 도시예요. 꾸미 is the city. 그 다음에 누가다? I was born이다. Where? In the city.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이 한글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두 문장을. 그러면 구미는 어떤 도시다? 내가 태어난 도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지 표시하시고요. 이런 문장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뭐 찾냐? 반복된 거 찾죠? 됐습니까? 요게 있는 거 보이십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컨트롤 C부터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다음에 뭐 여기 반복된 녀석 얘랑 얘랑 얘인데 이 문장이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좀 이따 없어질 거고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얘가 뭐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면 두 문장이 합쳐질 준비가 끝이 났기 때문에 합쳐진 문장이 구미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게 구미가 내가 태어난 도시다 라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자, 구미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자, 근데 여기에 있는 in이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의 끝에 전치사가 있으면 뭔가 어색해요. 전치사라는 이 문법적인 용어가 얘 이름이 전치사죠. 전치사는 한자로 무슨 전자에? 앞전자에 놓을 치자라고 해서 뭐 앞에 놓는 말이다? 명사 앞에 놓는 말이라고 전치사 파트 할 때 했었어요. 그 말은 전치사 뒤에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럽다? 명사가 있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in으로 문장이 끝나면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 든다? 어색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Who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하면 뭔가 말을 더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 안 놔두고 뭐 할 수 있다? 요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도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Who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이렇게. 됐습니까? 자, 드디어 뭐가 이루어졌냐? 뭐 앞에 뭐가 오는 경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죠. 그쵸? 자, 아까 문장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아까 문장 이렇게 됐었죠. 이 경우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hat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구미의 city that I was born in. 그런데 얘가 나 따라갈래? 나 원래 주인 따라갈래? 하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다 라는 표현이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되고 이것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자, 이 파트가 좀 이따가 가다 보면 선생님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그랬어. 관계사 파트인데 관계 대명사라는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관계 부사라는 거 배울 거라 했어요. 그럼 미리 살짝만 얘기하면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좀 이따 배울 거냐 하면 이거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문장들이야. Who is the city that I was born in? Who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Who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이게 전부 다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장 하기 전에 또 맞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맞는 문장이랬어. 됐습니까? 이 문장들이 다 맞는 문장입니다. 좀 더 해볼까요? 또 맞는 문장 모두 가능하냐? 자,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전치사의 목적어였죠?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일로 왔다며 무슨 격?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몇 문장이 같은 뜻이냐면 다섯 문장이 다 똑같은 문장이야. 됐습니까? 다섯 문장, 하필이면 다섯 문장이 다 맞는 문장이네? 하필이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다음 중 이 표현을 바르게 한 것이 아닌 것은 해놓고 여러분들이 맞는 문장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똑같은 뜻이다. 이거 왜 맞다? 관계되면서 됐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할 건 이제 틀린 문장이에요. 아주 살짝 해가지고 틀리게 만듭니다. 첫 번째 틀린 문장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더 시티가 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 하기? 두 문장 분리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으로 뒷문장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두 문장 분리하면 구미 the city and 했으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I was born 해놓고 I was born it입니까?
아니잖아. I was born in it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The city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I was born the city야. I was born in the city야.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 없네. 붙여줘야 돼. 얘를 붙일 수 있는 전치사가 없어. 그래서 이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좀 이따가, 요거는 좀 이따 배우고 나서 할 건데, 이번에는 뭐 해야 되냐. 여기다가 얘를 써놓고 이러면 맞아. 맞는 문장이죠 이거. 그쵸? 얘가 뭐 대신 왔으니까, 뭐 the city 대신 왔으니까, I was born in the city 대신 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틀리게 만드냐.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틀리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 in이 있으면 얘가 얘기할 거야. 야,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내가 뭐 대신 왔는데, in the city 대신 왔는데, in the city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또 틀린 문장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얘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거 틀린 문장이라고 그랬잖아. 왜? in이 없어서 틀린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틀린 문장들이야.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틀린 경우? 여기다가 써놓는 경우. 분명히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못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이유로 틀린 거예요. 틀린 부분을 좀 표시를 하면 잘,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파트는 이런 규칙들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in 있는데 왜 또 왔냐 이겁니다. 그래도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The city, I was born. 이 문장은 I was, 두 문장 분리하면 whom is the city and I was born the city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In the city, in이 없어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 파트는 이러한 자잘한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는 문장 좀 이따 배울 것까지 살짝 말씀드렸어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관계 부사를 배우면 또 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냐? where가 의문사로 사용된 where인지 아니면 관계 부사로 사용된 where인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파트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는 사실은 이거 막 빠르고 쉽게 하려고 그러면 뭐 봐봐 이런 규칙에서 이런 규칙에서 후루룩 지나갈 수가 있어. 얼마든지 속도를 뺄라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가르쳐 줬잖아 이러면서 내가 뭐야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 못 쓴다는 거 내가 얘기해 줬잖아. 분명히 얘기는 해줬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생님들은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다 가르쳐주고 나서 뭘 할 수 있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봤다시피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이유로 틀리는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라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 관계사 파트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됐습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규칙들을 자꾸 문장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틀린 게 발각이 됩니다. 자, 특히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 있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 난이도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말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자, 이거 실컷 해석하고 나서 해석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문법을 공부할 때 물론 뭐 어떤 규칙을 가지고도 공부해야 되고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잘못된 걸 썼으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해석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다 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해석만 가지고 하다 보면 틀렸다. 틀린 걸 모를 때가 있다고 했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문장이야. 이 문장 여러분들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줘서 아는 거지. 이 문장을 한참 뒤에 다시 만났어.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해석해. 구미는 도시다. 내가 태어났단데. 이거 관계사 왔네. 그럼 내가 태어났던.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이릅니다. 근데 두 문장 분리하면 금방 나온다고. 구미 the city. I was born the city가 아니잖아. I was born more the city in the city. 그럼 얘는 그냥 the city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려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미리 경고할 건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엔 뭐라 그러는 뭐 어떤 문장까지 틀렸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냐면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He lives in that house 이러면 이거 보고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왜 틀렸어 이렇게 보면 아 선생님 저 뭐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말하면서 선생님 대답에 전치사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답에 전치사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대답에 전치사 있으니까 틀렸잖아요 이럽니다. 이게 왜 틀려? 이 문장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가 뭐 한다? 산다. 어디에? 저 집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관계대명사 대답에 전치사를 못 쓴다 그랬지 대답에 전치사 못 쓴다고 얘기한 적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경고하는 거냐? 이 문법을 가르쳐주고 나면 관계대명사 대답에 전치사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었냐? 관계 대답에 전치사 있으면 틀렸다라고 공부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는 저 집에 산다라는 문장으로 이건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를 이런 애들을 보고는 지시 형용사라 그러죠. 대세 종류 총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몇 가지 배운다고 했어요? 8가지 배운다 했어요. 그 중에 얘는 손가락질하는 대시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얘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대시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구미.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라고 하고 하여튼 대구는 내가 태어난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미 is the city, which 그러니까 가능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대구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해도 되고 that I was born in 해도 되는데 두 문장 분리할 때 in 하고 the city가 in the city로 원래 선생님이 이거 끊어 읽기면 만약에 나보고 I was born in the city를 끊어 읽게 하려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끊어 읽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얘를 뭐로 본다?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덩어리 본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한 덩어리로 본단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위치로 바뀌어서 앞으로 갈 때 얘가 같이 갈 수도 있단 말이야. in which로. 여러분도 of which 만나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in which는 되지만 이렇게 대구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됐습니까? 이때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만 따지면 얘만 쳐다보면 얘 분명히 전치사의 목적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목적격 관계사라고 한단 말이야. 목적격 관계사가 맞지만 뭐는 안 된다? 생략은 안 된단 말이에요. 동사의 목적격 동사의 목적어였을 때 관계대명사를 끌려오면 된다. 생략이 가능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지만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된다.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생략해 보세요. 왜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 얘 생략해 볼까? 대구 is the city in I was born 이러는데 문장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얘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안 된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 대답에 in이 안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대구 is the city in that 이런 표현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라는 파트 할 때 여기에 in that이 안 돼. 그러면 in which 또는 뭐가 된다? where가 된다라는 걸 관계부사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뭐 어려운 표현이 있나 보면 뭐 husband 반대말 알 거고요. 그렇죠. W 시작하는 반대말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receive. receive는 반대말이 s로 시작하는 단 반대말이겠죠? 여기 received a letter니까 반대되는 건 s로 시작하는 뭐겠죠. 됐습니까? 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뭐 생각해오라 할 것 같아요? 두 문장 분리 생략하라는 건 여기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정반대되는 거는 A는 다 써놓고 생략할 수 있는 거 찾으라고 했고요. B는 생략해놓고 어디에 뭐가 생략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도 두 문장 분리해 주세요. 예. 오케이. 그리고 관계사 파트는 두 문장 분리하면 뭐랑 뭐가 몇 개 등장한다. 두 문장 분리하면 주어랑 동사가 두 번 나올 수밖에 없죠. 문장과 문장 합치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문장은 이 문제 뭐 미리 얘기해 주면 무엇은 이것은 어떤 집이다? 나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다고 있죠. 문장 전체의 시제는 뭐예요? 현재죠. 근데 아빠가 지었던 건 당연히 언제야? 과거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뭐 단어가 다 뭐 나 같으면 여기에다가 뭐 대신에 뭐 써놓고 그렇죠. 필요한 경우 단어의 형태를 바꾸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필요한 거 다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다 있지 않은데요. 생략해버렸네요. 뭔가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것은 그가 경매에서 산 그림이다. 전체적인 시제는 현재인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림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 그가 경매에서 샀던 그림. 산 거 언제겠어? 과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어제 봤던 영화다. 그렇죠? 소개하니까 전체 시제는 현재지만 언제 봤어? 어제 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봤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무슨 시제가 돼야 될 거다? 과거가 돼야 되겠죠. 전체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를 좋아한다. 그렇죠. 좋아한다 시제는 뭘 거고? 현재 거고 또 다른 동사 춤추다가 들어있죠. 춤추다 무슨 시제겠어? 현재 진행형인 거죠 이거. 그렇죠. 현재 춤추고 있는 중인 그 소녀를 좋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중인 그 소녀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자 선생님 왜 얘를 따로 하느냐 라는 건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어. 선생님이 관계사 파트를 전체를 얘기하면서 관계사 파트란 뭐를 뭐로 바꾸는 거다? 문장을 무슨 시 덩어리 만드는 거다? 그렇죠. 어떤 시 덩어리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이거를 이제 좀 문법적인 용어를 섞어서 하면 문장이었던 녀석을 형용사 절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형용사 절.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어떤 시가 어떤 시의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만 따로 빼놓은 이유는 얘만 명사절이야. 얘만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거 배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일단 뭐라고 하고 있냐.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며 the thing that, the things that,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로 바꿨을 수 있대. 뭔 소리냐? 자, 우리가 what을 안 배웠다 칩시다. 됐습니까? what을 안 배웠다 치자. 그러면 the show is the thing I waited for the thing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민이 눈에 초점 없고요. 중요한 파트야. 눈에 초점 없을 시간이 없어. 자, the show is the thing의 뜻을 쓰겠죠. 그 쇼는 그것이다겠죠? 됐습니까? 그 쇼가 그것이다. I waited for the thing. 나는 뭐 했다? 나는 그것을 위해 기다렸다. 나는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그 쇼는 어떤 것이다? 내가 기다렸던 그 thing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 The show is the thing I got waited for the thing 하고 있으니까 뭐 아주 노골적으로 the thing을 반복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얘가 그거네. 그렇죠? 네가 꾸미러 가기로 밑에 거 보니까 네가 꾸미러 가기로 했네. 뭐야? 아이 참. 키보드 한번 잘못 눌렀는데. 그럼 얘가 뭐가 되겠네? 위치가 되겠네. 됐습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 어, 같이 가자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그렇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만 가져갈게 설명을 위해서. 보자 이놈 쉽게. 설명할 게 있는데 뒤에도 있네요. 뒤에 거 하시고요. 뒤에 거 지금 바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합치어서 이게 밑에 문장이 요게 되는 거죠. The show is the thing which I was waiting for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설명이 요게 뭐가 된다? 얘를 뭐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얘를 쓸 수 있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더 띵이란 단어가 뭐 특별합니까? 더 띵의 뜻이 뭐야 이거? 이 뜻이잖아 그거. 그쵸? 네. 그러면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입니까? 그냥 뭐 그냥 뭐 뭐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뭐 별 특별한 뜻이 없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를 쓰려니까 아우 길기도 길고 귀찮단 말이야. 네. 그쵸?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쓴다? What을 쓴다는 얘기죠. What I waited fo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고 되게 어렵게 얘기했죠.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다? 명사절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 말은 얘 안만 길어봤자 그쵸? 어떤 시가 아니고 이게 자체가 it이 됐는 말이야. The show is it. 그 show가 그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되면서 완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쭉 보니까 like의 뜻을 내가 하나만 안 가르쳤어. 둘 다 알아주셔야 되고요. when의 뜻도 두 가지 다 알고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문장 속에서 두 가지 뜻이 다 되진 않겠지. 둘 중에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지겠지. 그래서 네가 답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틀린 거 봐놨으니까 틀린 거 찾아서 고쳐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내가 가르칠 거냐 겁 만드는 what이라 그러겠죠. 그쵸? 겁 만드는 what이라 그러겠죠. 보고 고치세요. 겁 만드는 what이라 그러겠죠.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분명히 what을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 못 써놓고 that 써놓고 맞냐 틀렸나 합니다. 자 우리 겉 만드는 하면 자꾸 뭐가 생각납니까? that이 생각나죠. 그쵸? 근데 이 자리에 왜 that을 못 쓸까? 내가 기다렸다잖아. 그치? 그쵸? 그럼 요 붙이면 내가 기다렸던 것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자 지금부터 뭘 설명할 예정이다? 겉 만드는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자 겉 만드는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뭐가 다르냐? 선생님이 겉 만드는 that을 그냥 대시라 안 그러고 귀찮지만 계속해서 무슨 대시라고 얘기했냐? 뭐를 겉만드는 대시라 그랬냐?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든다고 내가 귀찮지만 계속 얘기했어. 자 얘는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무슨어가 없어. wait for의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that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되면서 what을 배우고 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직 쉽지 뭐 좀 있으면 어려워지지만 그쵸?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겠어? 뭐의 what하고 의문사의 what과 관계대명사 what 구분하기겠죠. 그쵸? 그 시험 문제가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우고 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what do you like는 일단 문장의 뜻도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니까 얘는 뭐겠다? 의문사다 관계사다? 의문사란 말이야. 그런데 I know what he said. 나는 뭐 한다? 안다. 뭘 안대요? 그렇죠. 그가 말했던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어? 무슨 말? 어? 무슨 말? 어? 무엇? 둘 다 의문사 아닌가? 자, 헷갈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거 안단 얘기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이 그가 말했던 게 나한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나는 그가 아이가 노 한다 그랬죠. 내가 안다 그랬어. 안다 그래놓고 what he said가 붙었어. 그러면 what he said는 나한테 question mark야 question mark 아니야? 아니잖아. 너 그 사람이 말했던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뭐다? 관계대명사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해석만 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what do you like 해석하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I know what he said를 뭐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해석해도 되고요. 나는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가 내가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한다? 의문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의문사가 아니야 이건. 근데 얘를 거의 똑같은 걸 써서 똑같은 문장을 써서 이번에 의문사로 바꿔볼게요. 의문사 what으로 바꿔볼게. 컨트롤 V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이걸 쓸 거야. 이번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는 뭐 한다? 모른다. 그가 말했던 것을 모른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이번엔 뭐로 바뀌었어요? 의문사로 바뀌었죠. 똑같이 생긴 게. 왜냐하면 여기에 이 문장에서는 내가 I know라고 얘기해놓고 what he said잖아. 그러면 what he said가 나한테 이 I한테 퀘스천마크에 퀘스천마크 아니야? 퀘스천마크 아니잖아. 내가 그 뭐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잘 들어갖고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모른다 그랬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말했던 걸 모른대. 그러면 얘는 뭐랑 합쳐진 거냐면 I don't know 더하기 얘 이 안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죠? 이걸 합친 거란 말이야. 난 몰라 what did he say? 그 사람 무슨 말 했니? 내가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 I don't know 한 다음에 문장을 마치고 난 모르겠는데 what 그 사람 뭐라 그랬어?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요놈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알고 있잖아. 얘는 관계대명사고요. 얘는 뭐다? 의문사다. 알겠습니까? 저기 지금 뭐야 누나랑 형 표정 봐. 심각하지? 어? 네 나이 때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 알겠습니까? 얘는 그나마 열심히 했는 애들이야. 열심히 했는 애들도 표정이 저 정도면. 알겠습니까? 네. 그렇잖아 지민아. 열심히 했잖아. 니도 열심히 안 했냐? 열심히 했잖아. 그치? 응.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다음번에 다음 숙제가 지금 숙제가 다 나면 다음 숙제는 뭐지? 네? 읽기요. 그렇죠. 잘 안 해. 그 다음은 뭐지? 투문장. 프린트지? 네? 투문장이요. 뭐래? 순서 아직도 몰라? 단어, 읽기 연습, 프린트 해설, 통문장.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랑 읽기 연습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단어에서 그 단어가 읽기 연습에 나와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 선생님 잘못 가르쳤네. 어? 단어 중에서 뜻이 여러 개인 게 있지. 예를 들어서 when 같은 거. 내가 왜 언제만 적어놔 왜. 내가 언제만 써놨어? when이 언제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다고 분명히 써놨어 안 써놨어? 모르지? 자 선생님 단어 뜻을 쓸 때 있잖아. 아직도 눈치 못 챘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내가 단어 뜻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배준호 씨가 니들도 들어놔 니들도. 자 여기에 내가 단어 뜻을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어? 라든지 아니면은 보자 여기에 점 땡땡이 있는데 점 찍고 쉼표 붙어 있는 이거 있지. 이게 붙어 있으면 아무 관계 없는 뜻이란 말이야. 어, 이 뜻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이 같은 뜻이야? 아니 다른 뜻이지. 네. 그러면 이렇게 뜻이 여러 개인 녀석들은 읽기 할 때 뭘 해야 될 것 같아? 더 열심히. 아 너무 뜬금없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고요. 뜻이 단어가 하나인데 뜻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대. 그때 된 같은 그때도 되고 그때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란 뜻이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읽기랑 무슨 관계일까? 아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뜻이 여러 개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문장 속에서도 뜻이 여러 개겠어? 뜻이 하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 읽기 연습할 때.
그 중에 무슨 뜻이 됐는지를 네가 생각을 해야 될 거야. 네 머리를 써서 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그랬어 내가 분명히.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내가 다 읽기 연습하면서 단어를 테스트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읽기 연습할 때 den이 들어있는 문장이 나올 거야, 그치? den. 그러면 너한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den의 뜻이 세 가지 있었는데 세 가지가 뭐 있었니? 그러겠지? 그럼 넌 세 가지를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지? 어,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뭐 뭐라고 물어보겠어? 어, 맞아, 그래. 어, 그래, 세 가지 어려운데 다 외웠다.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묻겠어?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서 얘 den이 무슨 뜻이겠니? 이렇게 묻겠지? 그치? 준비해와, 그걸.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나한테 카톡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아니 네가 지금 고쳤는 거 있잖아. 내가 봐놨어. 아 참 뒷면 못 봤네. 네가 고쳤는 거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요? 아니야? 두 개 이상 고쳤던 거 같아. 그래도 써갖고 나한테 카톡으로 다섯 번 써서 보내줘. 자 미안합니다 끊겨서. 자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뭐라 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냐. 예 안녕하세요. 얘는 무슨 절이다. 암만 길어봤자 얘가 it이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day나 them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로 it이 된다고요. 그 말은 얘가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다? 명사절이다. 그러면 명사절이 있었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행사가 시원찮은 놈이란 말이죠. 선행사가 뭐야? 더띵이다. 더띵. 그거 더띵.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던 일을 하려고 그걸 그기게 더띵 위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 이 파트 들어가기 전에 야 얘 뭐 되게 어려운 거 배우는 거 아니고 옛날에 니들 어? 6학년 겨울방학 때 얘기했던 거 그거 할 거야 이랬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뭔 뜻이야? 언제 가냐죠? 뭔 소리야? 이건 뭔 뜻이야? 네가 갈 때잖아 그치? 그러면서 뭐도 했었냐면 뭐 why do you like 하고 why you like why do you like는 너 왜 좋아하는 거냐고 묻는 거고요. why you like는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이유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뭐 딴 것도 많은데 더 남았는데 이제 이거 하겠죠 그쵸? 이거 하겠지 뭐 what do you what do you like는 넌 뭘 좋아하니죠? 근데 what you like는 뭐야? 그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like는 like 뒤에 it을 넣을 수 있어 없어? you 그러니까 what 없다 치고 you like it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여기다 it을 넣으면 그게 무슨 어로서 온 거야? 목적어로서 왔죠 그쵸? 그러면 지금 it이 없으면 무슨 어가 없어지는 거야? 목적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를 넣을 수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완전하다는 얘기야?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겉 만드는 뭐가 아니라 대시 아니고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 만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know more you like it 했어. 그럼 둘 중에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와야 되고 해석은 나는 네가 그것을 좋아한다라 는 것을 알고 있다. 난 네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알아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I know what you like가 돼야 되겠고 뜻은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관계대명사 왔을 자리에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할 거야.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 하면은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know the thing that you like, which you like로 바꿔 쓸 수 있는 what이지. 나는 알아. 뭘 알아? 그걸 알죠. 그건 근데 누가 어쩌고 저쩌는 그거? 네가 좋아하는 그것을 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요렇게 해서 그렇죠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뭐를 포함해서 what으로 바꾸고 있냐 명사를 포함해서 what으로 바꾸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한다.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하라고 했을 때 이 what 대신에 이 자리에 what입니까? the thing 뭐 which입니까? 아니면 that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랑 얘가 맞다라고 골라준다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문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계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계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문사가 아니라 만약에 이 자리에 얘만 들어가야 된다, 얘는 안 된다, 그 말은 얘는 뭐다? 의문사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이거 둘 다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 관계대명사 what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e show is what I waited for. 그 show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계속 얘기한 거야? What is the show? 그 show가 뭔데? 내가 기다렸던 것. 그래서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얘만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자, 그러고 나서 되게 쓸데없는 설명을 하고 있어. 지금 얘가 지금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it이 할 수 있는 거 뭐? it is good. 주어 할 수 있죠? 그쵸? I like it 할 수 있죠? 그쵸?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다. 것이다 되는 거. it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명사의 덩어리다. 형용사가 아니라. 그러면 what I like is this watch. 이 무슨 뜻이겠어? what I like 부분만 해석해볼까? what I like의 뜻은 I가 like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다? 이 시계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 시계야. 그러니까 지금 what I lik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시 is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 부르겠다? 주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자 얘는 고쳐주세요. 얘, 이 예문은 고쳐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를 뭐로 고칠 거고 I know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뭐 I know나 you know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I know what he said 하고 마침표 해주세요. 지금 왜 이걸 이렇게 고쳐줄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일단 얘 해석해볼까요? Do you know what he said? 하여튼 Do you know? 너는 아니 what he said. 그쵸?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라고 해석해도 돼? 그쵸?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죠? 둘 다 상관없어.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은 얘를 뭐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애들은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고 의문사라고 할 거고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해석을 이렇게 하는 애 이렇게 했는 애가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한다면 얘가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계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뜻은 통해. 근데 얘는 내가 봤을 때는 뭐랑 뭐를 합친 거냐면 얘가 분명히 do you know 한 다음에 what he said 했어. 그렇죠? 그러면 해석하면 이런 뜻인데 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랑 뭐랑 합칠 거다? Do you know 더하기 What 아이고야 Did he say를 합쳐놓은 거란 말이야 이건. 됐습니까 이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의문사 What 지금 간접 이 예문은 어디에 나와야 될 예문이냐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간접 의문문에 나와야 될 예문이야 이건. 관계사에 나올 예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I know what he said고 난 알고 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말했던 것을 둘 다 해석은 상관없지만 여기서 해석만 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그가 말했던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됐습니까? 그가 말했다 인데 what이 붙어서 그가 말했던 것 됐고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know the thing that he said, which he said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어쨌든 I know it이죠. 간만 길어봤자 그럼 무슨 어? 목적어 했단 얘기죠. 나 그거 알아.
그 다음에 going fishing is what my dad does on weekends. 그래서 뭐? 낚시하러 가? 것은 나의 아버지가 한다는데 what이 붙어서 나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무슨 어? 뭐 주말마다 낚시하러 가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주말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랑 놀 시간이 별로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going fish is it. 물론 뭐 going fish is it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going fishing? 낚시하러 가는 게 뭔데? 나의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하시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왜 불완전하다고 하냐면은 여기에 그것을 한다라고 does가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없잖아. 목적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 가지를 뭐라 그런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네 가지라 그랬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됐을 자리인지 왔을 자리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그 다음에 이제 비교 CF 해서 의문사 what은 무엇이라는 의미다 해놓고 되게 짧게 뭐 설명하고 있죠. 설명은 짧게 해놓고 문제는 뭘 내느냐? 이게 의문사계 관계사계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얘는 그냥 둬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 you know what this is? 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알고 있니? 무엇을 알고 있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니죠. 됐습니까? 너 이거 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이게 뭔지 안다 모른다. 그렇죠. 나 모르는데 너는 혹시 아냐?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다. 그렇죠.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this를 합친 거죠. 이거 뭐야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is this죠. 그래서 what is this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할 거다. 직접 의문문이라고 할 거고 what is this가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에 what이라든지 뭐 what이라든지 which이라든지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좀 이따 관계부사 할 때 배우게 될 when, where, how, why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건 여러분은 아직은 쉽다 그랬어. 왜? 뭐를 안 배웠기 때문에 가정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배우고 나면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제대로 안 따라오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장은 왜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있냐면 do you know what they want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너는 아니라고 했고요. 너는 아니. 그러면 얘 해석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하면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문법 설명할 때 이런 짧은 문장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긴 글 속에 얘 나왔다 긴 글 속에 이 문장이 나왔으면 이게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앞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you는 they하고 친해 안 친해? 친한 거죠. 그렇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내 말을 듣고 있는 you가 they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말을 내가 물어보는 I는 they하고 잘 모르는 사이고 이 you는 they를 잘 알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at은 상황상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things which 또는 that they want로 얘는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the things? 너 그것들 알아? Do you know the things which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됐습니까? want가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 가질 수 있는데 없다는 얘기는 얘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됐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가 그런 것들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어서
이게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어떻다, 불완전하다. 그 말은 이게 또 원인이 돼서 결과 뭐는 안 된다, 돼서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 They want what they want. 자, 그리고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고백? 그러니까 뭐 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네요. 자, who라든지 which라든지 이런 거 있죠? who라든지 which라든지 whose라든지 whom 이런 건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what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방금 이거 설명할 때 왜 잘 안 나오는지 다 이유가 있어. 이걸 뭐라고 봐도 되고, 진짜 그 사람들이 둘 다 몰라. 어? 나도 데이랑 안 친하고 내 말 듣고 있는 유도 안 친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모르는데 혹시 너는 아냐?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의문사도 될 수 있고 관계사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what은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무조건 의문사야, 얘는 관계사야 라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어. 긴 글 속에 들어가야지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가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긴 글에 다섯 개 짧은 문장, 문장만 딱딱딱 해갖고 다섯 개 넣고 이거를 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볼 건데 그럼 문제 내기가 편하겠어, 힘들겠어? 당연히 힘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딱 보면 확실한 건 있어. 확실하게 칼로 두고 써듯이 얘는 뭐 의문사다, 얘는 관계사다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 종종 내긴 하는데요. 근데 내가 관계대명사, 이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고 그 뒤로 못 봤냐면은 한 5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그 뒤로는 못 봤어. 됐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학교에 좀 나이 드신 쌤이 우리 때 내가 이거 시험 쳤는데 졸라 어려웠어 이러면서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안 내는 분위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상태 잘 봐. 저 사람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거 물을지 안 물을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관계되면서 와서 딱 배우면 이제 선생님 멱살 딱 잡고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거 낼 건지 안 낼 건지 딱 물어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안 내는 이유가 선생님 딸에는 막 엄청나게 신경 써서 칼로 두부 썰듯이 되는 애들을 다섯 개의 선택지에 낼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매한 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이걸 내다보면 선생님 이거 관계사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긴 글 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근데 여러분들 긴 글 속에 나왔을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거이고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다른 우리 학원에 다른 선생님이 있어서 뭐 다른 선생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문법을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내가 한 번씩 이제 뭐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궁금하면 나는 뭐랄까? EBS를 보겠죠. 됐습니까? EBS를 보면서 한 번씩 뭐 관계사 과학을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나 이렇게 선생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과학에 대해서 그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싶어서 이렇게 내가 봤는데 안 그래도 거기 ABS 쌤도 자 이거를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글 속 다시 한번 얘기해요. 긴 글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큰 한 덩어리가 끝났어. 됐습니까? 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라 해야 되냐, 명사가 두 번 반복된다는 거. 지금까지 한 거를 다이제트하고 what 빼고, 관계되면 what 빼고 명사가 두 번 반복돼. 명사가 두 번 반복돼. 뭐에 대한 대답? 뭐 who라든지 what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답. 어떤 물건이 선행사에서 물건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반복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로 만들어서 꾸며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큰 그림이었어,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자잘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면 주어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에 주의할 사항은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 조심해라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얘기했죠. 목적격 원래는 소유격 했는데 소유격은 좀 이따 얘기할게. 원래 뭐 주격하고 목적격 관계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떤 여기에 나온 명사가 뭐 예를 들어서 he가 반복되고서 분명히 나올 건데 여기는 뭐 he나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는 him으로 들어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him이 whom이나 who나 which나 that이 될 거다 이런 것들. 아 참 which는 안 되지 참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번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그럴 때 생략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할 건 좀비 때려잡아라 그랬어. 됐습니까? 얘가 뒤에 또 나와. 목적어 다리에 또 있어. 그럼 걔는 총권에서 쏴버리라 그랬어요. 헤드샷 날려야 되죠. 좀비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좀비 때려잡기. 그 다음에 꼽사이 살짝 꼈던 게 이제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어요. 됐습니까?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뒷문장에 반복될 때 히스로 반복된다. 됐습니까? 다시 나올 때 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히스로 한다. 그럼 후스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My book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문장이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 왜냐하면 뒤에 소유격이 붙어서 전부 다 무슨 어 자리에 있었냐면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이게 덩어리 지어서 앞으로 오는 게 보여줄 기회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뒤에 저 뒤에 목 저 뒤 뒤쪽에 붙어 있는 녀석이 끌려올 때 이 후스만 오면 안 되고 후스 북이라든지 뒤에 있는 명사 같이 덩어리로 끌고 와야 된다 했어요.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덩어리.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걔를 까먹고 딴 데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야. 데리고 같이 와라 라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어요. 그리고 뭐 사물일 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of which 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of that이라고는 안 그랬죠. 왜 of which만 얘기할까? of that은 안 되니까. 왜?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뭐가 오면 안 된다?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배웠죠. 생략할 때 이제 생략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까 뭐 생략 중에서 목적격일 때 생략한다 했죠. 그런데 안 될 목적격임에도 생략 안 되는 경우는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 그리고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두 번째, 주격은 생략할 수가 없는데 주격 뒤에 뭐가 있을 때는? 비동사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생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또 뭐 더 띵이 하찮은 명사라서 더 띵이 하찮은 명사라서 더 띵을 뭐 해버렸다? 잡아먹어버렸어. 그러면 더 띵을 잡아먹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나냐? 얘가 뭐로 변신? 그렇죠? 명사로 변신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만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겉 만드는 what 하는 순간 뭘 써야 되는 경우? 겉 만드는 that을 써야 되는 경우하고 구분해야 된다. 됐습니까?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 그럼 지금 얘기한 거 그 완벽한지 완벽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치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뭐 하면 해결된다? 두 문장 분리하면 해결된다고요. 됐습니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래서 얘가 달고 들어가 갱 들어가를 이제부터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무슨 파트로 넘어갔냐? 관계 줄 쫙. 예? 아, 참, 풀이 해야죠, 참. 네. 어디 포커스 몇이죠? 61. 61입니까? 네. 60. 60,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om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whom을 쓴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무엇이며, 선행사가 사람이며, 선행사가 자꾸 옆에 터치되면서 자꾸 쓸데없는 거 올라오니까. 선행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더 맨이었다. 선행사가 더 맨이었는데 얘가 뒤로 들어갈 때 he도 아니고 his도 아니고 뭐로 됐다? him이 되면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다 했으니까 이 얘기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인 경우에 whom 대신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제일 많은 경우라 했어.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된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문장 이용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there are other people. 뭐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있대죠.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됐습니까? 바로 합쳐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other people이 they도 되고 there도 되고 them도 될 텐데 them이 됐죠. 그렇죠? 합쳐진 문장 쓸 때 얘가 그대로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 그러고, 얘를 뭐 또는 뭐,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또는 생냐. 됐습니까? 요렇게 가서 합쳐진 문장 there are other people whom 할게요. 여기 whom이니까 there are other people whom we must remember.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David has a girlfriend. 데이비드한테 여친이 있답니다. He has dated her for a long time. 그는 뭐 해왔다? 그녀와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왔다. 그렇죠? 이거 왜 안 했을까?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 for a long ti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이죠? 그럼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됐습니까? 그가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왔다. 뭐 바로 해석으로 합쳐버리면 예, 계속적입니다. 오케이, 합쳐버리면 데이비드는 어떤 여친이 있다. 그가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왔던 여친이 있다. 반복된 게 얘와 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she가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의 허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의 허가 될 수 있는데 얘가 됐으니까 얘를 whom으로 바꾼 다음에 완성된 문장보다 has a girlfriend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여기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그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 1학기 좀비 때려잡아야 되는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선행사를 여기에다가 which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나옵니다. that은 되죠? 됐습니까? which는 안 되지만 위치가 안 되고 대시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what's the name of the boy? 뭐 그 머신의 이름 뭐냐고 물어봤고요. I saw him at the station. 내가 글마를 어디서 봤다? 역에서 봤다. 그러면 어떤 보이의 이름은 뭐니? 내가 역에서 봤던 보이의 이름은 뭐니? 얘가 he도 되고 his도 되고 him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를 whom으로 한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와는 달리 주격 관계 대명사는 시컨 해놓고 벌써 앞에 있지만 얘는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다른 점은 그래서 완성된 문장 What's the name of the boy whom I saw at the station? 그러니까 I saw at the station 했던 보이의 네임은 what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뭐 추가 숙제 거의 없네. 그치. respect의 뜻은 존경하다고 away on holiday는 휴가차 멀리 가 있는 이란 형용사의 정어리죠. 휴가차 멀리 가 있는. 됐습니까? 휴가로 멀리 가 있는. 휴가로 부재 중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휴가로 부재 중인. 자, A 문장은 두 문장을 합치라 그랬고요. B 문제는 B 문제는 거꾸로죠. 그래서 Mr. Winslet is the teacher whom I respect very much. 그래서 누가다? Winslet은 teacher다. 어떤? 그렇죠. 애가 무지하게 많이 존경하는, 엄청 존경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하면 여기에 반복된 게 Mr. Winslet과 the teacher가 반복되고 있죠. 근데 Mr.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미스터라고 했으니까 더 티처가 여기에 뒷문장 들어갈 때 뭐도 될 수 있고 히나 히스나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뭐로 들어가겠어요? 힘으로 되겠죠. 그래서 첫 문장은 뭐고 Mr. Winslet is the teacher 더하기 back to him very much. 됐습니까? to him very much.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whom I respect him 하고 여기에 힘을 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문장 분리하면 써야 되지만 여기에 있으면 얘는 좀비니까 때려잡으시라. 그 다음에 the people whom we were talking to were very nice. 그래서 얘는 시작과 끝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whom일 거고 끝은 그렇죠.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the people whom we were talking to were very nice.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초간단 버전 얘기하죠.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They were very nice. 그 사람들 정말
나이스 했었어. 조심해야 될 게 이 자리에 뭐 해놓고 알겠습니까? They was가 아니고 they were very nice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잘 분리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을 때는 끝까지 간 다음에 얘를 뒤에다 갖다 놓는다 그랬어요. 분리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우 착했어요. The people were very nice. 그러면 the people이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나 뭔데 they나 they're나 them인데 이과의 제목을 보니까 뭐가 됐을 거다? them이 돼서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 We were talking to them.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는 중이었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was away on holiday. 또 2번하고 3번하고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시작은 찾기가 쉽죠? whom 끝은 see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간단 버전은 She was away on holiday. 그녀가 휴가차 부재 중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woman은 woman인데 어떤 여자 I wanted to see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됐습니까?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여자는 휴가차 자리에 없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woman이니까 she도 될 수 있고 her도 될 수 있고 her도 될 수 있는데 her가 돼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 문장은 뭐고 The woman was away on holiday I wanted to see her 내가 그녀를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her가 돼서 반복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생략도 되고 who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 분리해보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분리 안 된 거 누구는? 어떤 누구를? 제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뭐하니? 아니. 너는 아니. Do you know? 누구를? The woman.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hom Jack likes. 하면 되겠죠. Jack likes. 그러면 the woman이 she도 되고 her도 되고 her도 될 텐데 바로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하면 승빈아 어떻게 되니? 더하기? Jack likes her. 너는 그 여자 아니? 그리고 잭이 그녀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her가 돼서 like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면서 whom, who, that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whom, who, that 생략이 가능하다. 이러면 편할까? 안 편할까? 내 입장에서. 안 편하겠지. 근데 왜 계속 할까? 알겠습니까? 잘 안 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저녁에 초대한 사람은 안 왔대요. 그렇죠? 누가? 어떤 누가? 저녁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언제 초대했는데? 무슨 시제 과거에 초대했는데? 언제 안 왔다? 과거에 안 왔다. 됐습니까? 과거에 초대했는데 과거에 안 온 거죠. 됐습니까? 현재 초대했는데 과거에 안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과거에 초대했는데 현재 안 올 수는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요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뭔 얘기? 초간단 버전 they didn't come인 거죠. 그 말은 중간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관계사절이. 됐습니까? 동사 앞에 있단 말이죠. 동사 앞에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으면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있으면 저 학생들이 관계사를 안 배운 애들이 해석을 힘들어 한다 그랬어. 안 그래도 관계사 해석이 힘든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누가? The people은 the people인데 어떤 the people이? Whom we invited to dinner가 뭐 했다? Didn't come. 됐습니까? The people we invited to dinner가 invited to dinner가 didn't co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쭉 가고 쏙 빼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민 어떻게 두 문장 분리한다? and 오케이. 그럼 지금 얘가 안 들어갔는데 더 피플이 여기에 뭐나 뭐나 뭐가 돼서 들어가야 돼? 댐이 돼서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 위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them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겠다? We invited them to dinner.
자, 인바이트에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to dinner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뒤로 가 있어야죠. The people,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the people didn't come, we invited them to dinner입니다. 우리가 초대했다. whom, them, where, to dinner. The people didn't come and we invited them to dinner. invite의 목적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관계사절은 항상 명사가 빠져 있어. 그럼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인데 걔가 빠져 있으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다고 늘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Su is the person whom I can trust 하면 되겠죠. Can trust.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지인은 어떻게 된다? 덕이 그렇죠. 수가 아니네요. 수지네요. 어쨌든 뭐 수든 수지든 다 여자죠. Suzy is the person 더하기 I can trust her.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수지는 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오케이. 칼질하면 누구는 어떤 가수다? 좋아하는 가수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he is 오케이. The singer. 자, 후루룩 어디로 한번 잠깐만 가볼까? 오케이.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얼마? 그때를 아십니까? 요거 포커스 14 갈 건데요. 포커스 14 할 때 한참 뭐 했었냐? 더를 쓰는 경우 일단 여러분들 크게는 뭐라 그래? 더를 쓰는 건 어떻게 되면 더 쓴다? 일단 크게는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고 어떠면 더 쓴다? 특별하면 더 쓴다 이랬어. 그렇잖아.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어때서 특별할 수 있고 앞에 나온 거 다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노할 날 그거일 때, 그 다음에 뭐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가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관계사가 무슨 어야? 수식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싱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간? 오케이. 어? 못 돌아가겠다. 야, 전자필기장 수업. 어이, 또 껐다 켜야 돼? 알았어, 뭐 껐다 켜지 뭐. 얘 너무 막 빨리빨리 뭘 시키니까 얘가 버벅거리네. 빨랑빨랑 해, 이 자식아. 그래서 he is the singer는 singer인데 어떤 singer냐? 뭐 할까 여기다가 whom 하겠죠. whom a lot of people like. 됐습니까? he's a singer whom a lot of people like. 그래서 whom 대신 쓸 수 있는 게 얘가 사람이니까 뭐뭐뭐뭐 who that 생냐 who whom that 생냐. 됐습니까? 그래서 he's a singer a lot of people lik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 남자. 그렇죠. 아 벌써 내가 뭘 할지 미리 얘기한 거죠. 매우 재밌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는 매우 재미있었다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he was very funny죠. He was very funny. 여기서 이제 뭘 지우고 he를 지우고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he를 이렇게 지우고 the man 어떤 man? whom I met. 됐습니까? the man whom I met was very fun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생략되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miss면 안 됩니다. 알죠 그건?
됐습니까? 현재 만났는데 재밌는 과거에 있었어. 말도 안 되죠. 과거에 만났는데 만났던 당시에 재밌어 웃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대명사 which는 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세 글자를 쓰겠죠. 선행사라고 쓰겠죠. 그렇죠. 이 뒤에 이렇게 위치가 오는데 근데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물인 경우죠. 이번엔 됐습니까? 사물이나 동물도 사물로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두 과가 있었어. 참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과지만 후수는 잠깐 빼고 긁어치니까 후하고 훔이 있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 따로 배우고 훔 따로 배운 이유는 주격일 때는 후를 쓰고 목적격일 때는 훔도 되고 후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얘는 위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뭐도 되고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주격도 되고 목, 그러니까 이 말은 생략할 수 있는 위치도 있고 생략할 수 없는 위치도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는 주격과 목적격, 소유격은 안 되고요. 소유격 하고 싶으면 오브 위치 하든지 후스 하든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문장을 위치를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look at the doll. It looks like Jenny. 그래서 뭐 해라. 그 인형 좀 봐라. 그것은 뭐같이 생겼다? 제니처럼 생겼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 문장 합치면 어떤 인형 보라고? 좀 못생긴 인형을 봐라. 제니 닮은 인형을 봐라. 됐습니까? 제니? 그 제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복된 건 뭐하고 뭐? The doll하고 it. 자, 이 순간 여러분들 파라락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주격이 사용될 거니까 주격 뒤에 뭐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뭐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S 붙여 있는 거 신경 써야 되겠죠. 뭐 반복되는 건 마침 제일 앞에 있고 마침 끝에 있어. 됐습니까? 마침 제일 앞에 있고 마침 끝에 있어. 그럼 나는 편하단 얘기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다? The which looks like Jenny.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될 수 있는 거 뭐도 되고 which도 되고 뭐도 되고 that도 되고 또 who 됩니까? 얘 쳐다보고 안 된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who가 안 되면 whom도 안 될 거고 생략됩니까? 그렇죠. 얘 쳐다보고 안 된다 그러면 되죠. 됐습니까? 주격이니까. 그래서 여기 which 또는 that이다. 자,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익혀놔야 돼요. which 또는 that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look at the doll, which looks like Jenny. look at the doll, that looks like Jenny. 제니처럼 생긴 인형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 you see the rabbit? it is hopping in the grass.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니? 그 토끼를 볼 수가 있냐? 그 토끼 보이냐? 그것은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 한 문장 하면 너는 어떤 래빗 보이냐? 잔디밭에서 뛰고 있는 래빗 보이냐?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더 래빗이고 이시고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거고 위치 쓸 거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더 래빗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그 뒤에 뭐 오는 거 당연? 이즈 오는 거 당연. 주격 관계대명사에 주의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된다? Can you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in the gras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 배웠던 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뭐? which 또는 that이죠?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가 된다는 이유는 이 hopping이 둘 중 뭐란 얘기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그렇죠. 현재 분사란 말이죠. 현재 분사는 하다시가 무슨 시대다? 그렇죠. 어떤 시대다는 얘기니까 너 없어도 형용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안 되는데 뒤에 비의 동사가 있어서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해도 된다. 뛰고 있는 rabbit 볼 수 있냐 보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you like the meal? 식사가 마음에 들었었는지 묻고 있고요. You had it at the restaurant.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뭐 했다? 식당에서 그것을 먹었다. 얘는 ate하고 같은 뜻을 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된 건 the meal과 it이죠. 네가 식당에 그 식당에서 먹었던
미리 마음에 들었냐 하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 반복된 거 유인데요? 그거 알았어. 그럼 유가 반복됐다 치자. 그러면 만들면 이상할걸? 너는 넌데 뭐 했던 너? 식당에서 그것을 먹었던 너는 식자가 마음에 들었냐 이렇게 될 건데 그런 문장 하겠습니까 누가? 안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된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석상 한 문장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녀석을 선행사와 반복된 것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 위치죠? 됐습니까? 일단 얘는 위치죠? 여기에 있으면 좀비라 그랬어. 얘가 있으면 좀비라고 하는 이유, 게다가 얘가 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된다? Like the meal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 Did you like the meal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 식당에서 먹었던 식사가 마음에 들었니? 그러니까 그 식당 음식 맛 괜찮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뒤에 여기에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얘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를 거고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that도 되고 뭐도 된다? 생략도 되죠.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위치 또는 that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위치 또는 that도 되고 생략까지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2번 같은 경우에 뒤에 마치 뭐 좀 연필심 아낄 수 있게 비동사 와줘서 두 글자나 날려버릴 수 있었고요. Did you like the meal that you had?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at the restauran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죠. 그렇죠.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 관계사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짜증이 나는 거죠. 뭐를? 이거랑 이거를 다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쉬웠잖아. 관계사 보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은 문장을 접하면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어도 찾기가 쉽지만 이거 찾기가. 근데 아직 많은 문장을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생략된 녀석을 만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장인지 파악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생략하는 놈들 그래서 어떻고 어떤 놈들 게으르고 나쁜 놈들이죠. 지 영어 잘한다고.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고 해서 골라 관계대명사를 써라. 오케이. 뭐 특별한 표현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penguins are birds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게 완성되면 펭귄들은 어떤 새다? 는 새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완성시키면 penguins are birds which cannot fly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3번까지 풀고 나서 뭐 할 거냐? which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겠죠?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what's the name of the book? 그러니까 뭐 책 이름, 책 제목이 뭔지 물어보고 있어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네가 읽을 예정인 하면 되니까 what i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하면 되겠죠. are going to read 됐습니까? 오케이. 하고 나서 두 문장 분리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위치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you seen the photo? 너 그 사진들 가보니까 이거 뭔 거 같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경험인 거죠. 본 적 있냐 하고 있는 거죠. 넌 본 적 있냐. 사진들은 사진들인데 누가 뭐 했던? 저스틴이 찍었던.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Have you seen the photos which Justin took? 됐습니까? which Justin took.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고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할 거고요. 두 문장 분리 해보도록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힘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 위치에 대한 얘기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고? 대시고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뭐 주격관계대명사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비동사 있나 봤는데 그것도 안 되죠. 됐습니까? 위치 또는 대시되고 생략은 안 된다. Okay, what'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그래서 위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고? 대시고 생략할 수 있죠. 뒤에 주어동사 있네요. 그쵸? 더 북이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it이나 it이 될 건데 두 문장 분리하면 what is the name of the book 더하기
You are going to read it. 여기에 it이 있으면 때려잡으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ich 또는 that 또는 뭐까지도 된다? 생략까지도 된다. What's the name of the book you are going to read?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Have you seen the photos which Justin took? 했습니다.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대시 있고 생략할 수 있죠. 생략도 가능하다. 그럼 얘가 day도 되고 there도 되고 them이 될 건데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them이 돼서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Have you seen the photos 더하기 Justin took them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까지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1번은 분리 안 해봤죠. The birds가 they나 they're나 them이 될 텐데 당연히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를 했으니까 뭐가 돼서 뒷문장으로 분리해야 된다? they가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penguins are birds 더하기 they cannot fly.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쳤어라. 자, 선생님도 그랬었는데요. 이 파트를 다 배우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야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냐고 물어보면 얘가 보원대요 선생님 이럽니다. 좀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자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는 알려 그러면 계속해서 얘를 뭐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야? 분리해봐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 그랬더니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이릅니다. 아니야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 있으니까 고쳤어라. 그럼 어색한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1번 지민 I like the house which has many windows. 그러면 좀 이따가 승빈이가 얘를 왜 위치로 바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두 문장 분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2번 okay, which was black and white. Okay, 그래서 무슨 뜻이고 쌤이 누구한테 뭘 줬는데 걔는 걔인데 어떤 걔 그렇죠. 됐습니까? 얼룩이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얼룩이 귀여운 강아지를 줬다. 됐습니까? 검고 흰 강아지를 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지인이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고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아까 전에는 왜 후가 위치 1번이 왜 후가 위치 돼야 되는지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왜 were가 아니고 was가 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한 것의 대부분의 대답은 분리해보면 뭐 답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진 그렇죠. 아우 무서운 문장인데 잘 때려잡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skirt which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한 얘기라든지 두 문장 분리는 누가 해주면 되겠다? 지민이가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그리고 it을 왜 생략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민이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초간단 버전이 뭔지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표시한 게 문장의 중간에 있으니까 초간단 버전이 뭐다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아 왜 who를 위치로 바꿔야 된다? 일본을 위치로 바꿔야 하는데 네. 그렇죠.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또는 참. 위치 대신 쓸 수 있는 건 대시고 또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생략할 수 있죠? 여기 뒤에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 설명 듣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뭐 왜 생략할 수 있는 거 맞는데 그래. 왜 생략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배웠네. 뭐인 경우하고 뭐인 경우 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하고, 그러면 주격은 무조건 안 되냐? 주격이라도 생략할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뭐? 뒤에 비동사 나올 때.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아까 함정을 팠는데 거기에 아직 계속 빠져있는 거죠. 이거 뭐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기는. 생략할 수 없잖아. 지금 위치나 대시 대 뒤에 뭐가 보여? 해즈가 보이는데 해즈가 동사고 동사 앞에 뭔데? 어? 동사 앞에 뭔데? 주어 아니야?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얘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요. 뭘 생략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까? I like the house which has many windows.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뭐? 여기에 has죠, has. 여기에다 뭐 써놓고 맞냐 틀렸냐? ha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무지하게 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오는데 형태 주의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Sam gave Sora a cute dog which, 이거 누가 할 차례였더라? 지인인가? 예, 일단 위치에 대한 얘기. 대시랑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생략하면 어떻게 문장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때. 생략할 수 없는데 was랑 같이 생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내가 그래서 왜 문장을 읽어보라고 얘기했냐면 was를 생략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생략해야 되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얘는 생략할 수 없어. 합쳐서 생략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요건, 뭐 목적격이나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인 주격 플러스 비동사라서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Sora gave, Sam gave Sora a cute dog, black and white. 근데 얘 생략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냥. Sam gave Sora a cute black and white dog. 이런 식으로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에 대한 얘기,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일단 바꿨을 수 있는 건 생략 가능합니까? 오케이. 왜 생략이 가능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증명해 주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증명하려고 그러면 얘를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it나 it이나 it인데 이 중에 얘가 되어서 가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두 문장 분리하라는 얘기인 거죠. 두 문장 분리하면 and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탁 티나는 게 뒤에 뭐가 보인다? 주어와 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 또는 대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알겠냐 승빈아? 오케이. 안다 그랬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말할 수 있는 개를 개? 새를 갖고 싶어. 말할 수 있는 개. 와. 아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맨날 멱살 잡고 야 한마디만 해라 제발 그러는데 우리 강아지 한마디 하면 이제 선생님 그때부터 여기 안 보이겠죠. 그쵸? 학원에 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안 보여. 그쵸? TV 봤더니 전국 유랑하면서 저 서커스단에서 아, 유튜브에 올리겠지 그냥 말할 수 있는 개입니다 말해서 유튜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뭐야? 말해봐! 내가 뒤에서 몰래 막 말하고 조작 잡혀가고 철컹철컹 현직 영어 강사 유튜브로 사기치다 갈지락이 누구는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새를 뭐 하고 싶다 싶다 됐습니까? 난 그거 갖고 싶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난 그거 갖고 싶다. I want to have it. 됐습니까? I want to have it. 이제 it을 풀어놓으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nt to have a bird. Bird는 bird인데 which can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뭐가 제일 어울려요? Which can speak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이런 표현할 때 Which can talk 괜찮네요. Which can talk도 괜찮고요. 근데 tell은 좀 어색하다. Say도 좀 어색하고요. I want to have a bird which can speak, which can talk.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위치에 대한 얘기를 승빈이가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I want to have a bird which can talk. 하고 그 다음에 마침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을까? 현재 찾... 아 미안합니다. 아 과거에 찾... 과거에 잃고 과거 찾았다네요.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는 어떤 그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았었다. 그러면 그가 찾았다. He가 뭐 했다? Found 하죠. 무엇을 그것을 그렇죠. 그 이제 풀면 됩니다. 그렇죠. The key를 The key는 the key인데 which he lost 됐습니까? He found the key which he lost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승빈이가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have a bird which can speak. 위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고? 되시고 생략할 수? 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found the key which he lost. 바꿔 쓸 수 있는 건? 되시고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목적격이라서 생략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뭔 얘기 했었는지 미리 that은 좀 할 얘기가 좀 조금 뭐 좀 스토리가 좀 길었어. 그쵸? 일단 뭐 관계대명사 that 보고 여러분들 이제 that의 좋은 점 that의 좋은 점을 하나 관계 그러니까 그냥 that 말고요 I like that 할 때 that 이런 거 말고요 it's not that cold 할 때 that 말고요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의 써야 되나? 아 귀찮지만 관계사 대세 좋은 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지민이는 무슨 얘기할래? 그렇죠. 다스 좀 저렴한 용어네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저렴한 용어. 그걸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또 동물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었죠.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곧 만나보게 될 그 문제 중에서 선행사가 분명히 사람인데 거기 뒤에 관계사 위치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가 써 있어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목적격이라면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get을 써도 되는 경우 그 다음은 뭐겠어?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죠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오늘 봤다 그치? 기억나지 그치? 기억 안 납니까? 자 that을 써도 되는 경우가 이겁니다. that의 좋은 점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까? 엄마야? 이상해져 버렸네. 그래서 이제 뭐 선행사 구분 없이 쓸 수 있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써야만 하는 경우를 뭐로 얘기했냐 진짜로 대수를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로 나눴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써야 되는 경우는 뭐였다? 사물 사람이 그렇죠 다 꾸밈을 받고 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말로 정리하면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함께 있는 경우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함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뭐였냐면 일단 뭐였냐면은 선행사가 어떤 경우 선행사가 특별해진 경우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넓으니까 됐습니까? 1등한 사람 특별해? 안 특별해? The first가 꾸며주고 있는 경우가 있죠. 서술학 에세이스 책에. 됐습니까? The best. 특별한, 특별하잖아. 최상급의 꾸밈을 받는 경우. The only book. 유일한 책인데 특별한, 특별하죠. The very book이 뭔 뜻이라고? 그 매우 책이죠. The very book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책. 오, 저 책. 내가 찾던 거. 더 베리맨. 금방 내가 바로 그 놈. 더 베리맨. 특별한 놈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세임 보이. 뭐, 똑같은 애. 특별하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띵.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 그 다음에 all이 들어가 있는 선행사일 때, all my money 뭐 이런 거 그런 게 선행사일 때 특별하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것은 옛날에는 that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꼭 써야 되는 거라 했고 얘는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없는 경우는 쓸 수 없는 경우는 뭐였냐면은 뭐 구미 is the city in that I was born. 그래서 구미는 어떤 도시다?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됐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대답해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 난 얘기 안 했어. 뭐 대답해? 관계 대명사 대답해 전치사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뭐는 되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됐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고요. 물론 당연히 이것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뭐 되는 거 곧 배울 예정이다. 됐습니까? 요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관계 부사 하면서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관계 대명사였어. 됐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런 거는 없다. 스트라이크 트루.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하나가 남았는데 아마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같네요. 한번 볼까? 다루나 안 다루나? 그거는 이제 3학년 때 거라서 원래 여러분 교과서에도 3학년 때 나오는 거라서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네. 다루지 않네요. 계속 쪽에 원법 관계돼서 안 다루네. 아, 선생님 아직 자잘한 규칙이 남았어요? 예, 좀 남았어요. 어떡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인 것과 95%인 것 구분해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polite의 뜻은 뭐고? politely는 정중하게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시 됐습니다. 정중하게 됐습니까? 예의 바르게 뭐 이랬듯 예의 바른 예의 바르게 어떤 어찌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뭐더라? rude라든지 뭐 mean 이런 것도 있습니다. mean 뭐 버릇없는 무례한 그 다음에 impolite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impolite 뭐 뭐에 뭐 붙이면 뭐 되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보통 여러분도 un 붙어서 반대말 되는 거 많이 알죠? lucky, unlucky, 뭐 happy, unhappy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I am 붙어서 이걸 부정 접두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3 때 이제 알아둬야 돼요. 미리 좀 봐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impolite도 버릇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appear의 뜻은 나타나다고 사라지다는 그렇죠 disappear. 그래서 un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 in 붙어서 반대말 경우 되는 경우 또 dis 붙어서 반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그리고 had just appeared는 승빈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그렇죠. 완료죠. 방금 나타났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셧의 3단변신은 셧이죠. 그럼 첫 번째 셧의 뜻은 지금 얘는 몇 번째 셧이야? 세 번째 셧인데 저 이게 더 뮤지엄 that we wanted to visit was a 셧이 그런 뜻이니까 첫 번째 셧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닫다죠.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셔츠로서 무슨 뜻이야? 오케이. 하다십니까? 자
그렇죠. 뭐밖에 무슨 시라 그래요? 세 번째. 입장 밖에는 어떤 시야? 내가 조문을 닫았어. 그럼 조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어떤 다친. 됐습니까? 닫다를 당하면 다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G이나 describe 무슨 뜻이지? 묘사하는 게 뭔데? G인이 보고 바로 G인이 보고 나를 묘사하라고 그러면 아 머리 꼼실꼼실하고 안경 끼고 키는 조그맣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묘사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걸 묘사하다라고 그러죠.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뭐 영어 선행시키면 이게 고등 뭐 중3 단어거든요. 중3 단어. 고등까지는 아니고 중3 단어인데 중2 중3 단어인데요. 이거 뭐 묘사하다라고 막 달달달달 외워. 그렇죠? 뭐 서울에 저기 뭐 강남에 있는 학원 편의점 가면 애들 막 라면 먹으면서 단어 막 외우고 있습니다. 막. 그렇죠? 뭐 인보이스 뭐 이런 단어 막 외우고 있어. 저 인보이스 송장 이런 뜻이거든. 인보이스 송장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다 말입니다. 걔들 보고 야 묘사하는 게 무슨 뜻인데 물어보면 몰라요. 선행하고 뭔 소용이야. 묘사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 인보이스가 송장이란 뜻인데 이거 뭘까? 죽은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뭐 우체국 같은데 택배 같은 거 보내죠? 그럼 내가 보냈다고 증명하는 문서를 인보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걔들 막 인보이스 송장에서 죽은 사람 막 생각하고 있, 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행도 우리말이 돼야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액티비티는 무슨 뜻이다? 활동이죠, 활동.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말? 일단 뭔 소리 하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The waitress that served us was very polite의 뜻은 뭐겠어, 승빈아? 우리에게 존중하게 매우 존중하게 돼. 그래요? 뭐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파트의 제목이 뭐니까? 그럼 관계대명사 무슨 씨가 뭐 된 거니까? 응? 뭐뭐 하다라는 문장이 어떤 씨 된 거니까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해석해 주면 안 될까요? 시작은 어디야? 시작은 뭐 대시지. 끝은 어디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해석이겠다? 우리에게 서빙했던 웨이트리스가 있습니까? 서브의 뜻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빙했다 하면 되겠죠 뭐. 우리에게 서빙했던 웨이트리스가 여정업원이 됐습니까? 식당 갔더니 웨이트리스 우리 서빙해주잖아. 됐습니까? 우리를 대접했던 할까요? 그래. 우리를 대접했던 웨이트리스가 뭐했다? 매우 공손했다. 친절했다. 폴라이트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초간단 버전 얘기하는 거죠.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was very polite. 됐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뭐 쓸 수 있니 승빈아? 위치를 쓸 수 있죠? 그렇죠. 웨이트리스 따위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훔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생리했다 되죠. 그렇죠. 생리했다 되죠. 왜? 생리했다는 이유? 그렇죠. 목적격이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해보면 증명이 되겠죠?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aitress was very polite. 더하기 She served us. 그렇죠. 목적격이면 she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렇죠. 목적격이면 she로 들어가겠죠. 어? 어? 어디서부터 틀린 거야 그러면? 일단 생략 돼? 안 돼? 왜 안 돼? 목적격 아니면 그건 뭔데?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죽겨? 네가 증명했잖아. 두 문장 분리하면서 The waitress was very polite and she served us라며. 얘가 she도 되고 소유격에 her도 될 수 있고 목적격에 her가 될 수 있는데 she로 들어가서 주격이야. 그 다음 whom 당연히 되겠죠? 왜 안 되는데? 자, 네가 훔 하는 순간 생략된다고 되겠지. 근데 훔 안 되고 생략도 안 돼요. 무슨 후하고 대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알겠습니다. 아직도 안 돼. 또 다시 돌아왔어.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좀 이따 이거 대세 대한 얘기는 너한테 계속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가 웨이트리스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후 되고 생략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woman that you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뭔 소리예요 지인? 오케이. 해석 난리 났네요. 그쵸?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She has just appeared. 는 뭔 소리야? 그녀가 방금 나타났다?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Who? 또? 어? 말고는 없습니까? 생략할 수 있고 whom. 그 말은 얘가 지금 무슨 격이란 말이야? 목적격이라는 건 첫 번째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건 뒤에 뭐? 그러면 어렵게 두 문장 분리. 더 woman has just appeared. 그 여자 방금 나타났다. 더하기 You talked about her. 그렇죠. 얘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생략도 된다고요. The woman you talked about has just appeared 라고 표현할 수 있다. who, whom 생략입니다. 이 자리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was shu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지민? 그렇죠. 우리가 방문하고 싶었던 박물관이 뭐에 있었다? 닫혀 있었다. 중간에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It was. 선생님이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왜 자꾸 물어보는지 알아요? 얘 똑바로 써 있는 거 자꾸 봐야 되기 때문이야.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여기 have 써놓으면 맞냐 틀렸냐. 해석만 하는 애들은 have 써있으면 틀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she has just arrived야.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 have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선생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고 싶었던 박물관이 닫혀있었다. It was shut. 그거 닫혀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고요. 또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뒤에 첫 번째 방법 주어동사 있고요. 두 문장 분리하면 The museum was shut 더하기 오케이. 쟤는 얘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네. We wanted to visit it. 우리는 그것을 방문하고 싶어. We wanted to visit the museum이죠. visit이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여기에 it이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한다. We wanted to visit the museum that we wanted to visit it was shut 하면 절대로 안 되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see club posters that are describing their activities는 뭔 소리고? 나오는 클럽 전단지를 볼 수 있고
Describe 묘사하다라 그랬어? 그럼 무슨 뜻이겠어? 오케이. 자, 제가 뭐 관계사 있는 문장을 한두 번 해석해 줬습니까? 계속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힐 때도 됐잖아? 그러면 you can see 라고 해석하겠지. 너 볼 수 있다 그랬어. 뭘 볼 수 있대? 클럽 포스터를 볼 수가 있대. 자, 내가 이 표시하는 의의가 뭡니까? 얘를 먼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우리말스럽게 할 때는. 근데 굳이 얘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라고 얘기는 안 할래. 어? 뭐 어떻게 해석해도 되니까 너는 클럽 전단지 볼 수 있어. 어떤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해놓고 정리하면 돼. 너는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클럽 전단지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뭐? 후죠? 그쵸? 어? 후도 되고 위치도 되고 그쵸? 오케이. 뭐 이상하다. 클럽 포스터가 언제부터 사람이었는지 난 잘 모르겠네. 어? 어, 저 전단지 같은 거 막 붙어 있는데 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후가 돼? 어? 포스터가 사람이야? 근데 뭐 후가 돼? 어?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배운 거 있지 않나요? 요렇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Describing 둘 중에 뭐니까? 동명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니까 묘사하는 이란 뜻으로 되고 있죠. You can see club posters describing their activities. 생략은 that 하고 are 또는 which are 생략할 수 있고 that 또는 which만 생략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Can I talk to the girl that is sitting over there? 는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여기 승빈이 니 맘대로 한번 해석해봐. 뭐를 그렇게 뭐 내가 틀렸다 그럴까봐 쫄아 있는 것 같은데 뭐 맘대로 해석해봐. 어. 내가 이제 뭐라고 안 그럴게. 어. 니 맘대로 해석해봐. 뭔 소리야. 빨리 해라. 네, 그 여자 위에 앉아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야? 응? 내가 수업할 때 뭐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 일단 내가 톡토 할 수 있을지 아닌지 허락받고 있고요. 어,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내가 톡토 해도 될까? 누구한테? 걸한테. 걸은 걸인데 어떤? 응? 걸은 걸인데 어떤 걸한테 톡토 해도 될까? 그런 거야. 저기 앉아있는 걸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거잖아. 어? 그렇게 얘기했어, 니가? 그, 대사에 대한 얘기? 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Can I talk to the girl sitting over there? 그래서 that is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4번 5번은 똑같이 주격 뒤에 관계대명사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조심해야 될게
뒤에 나오는 동사 the club posters 안방길을 봤다 day니까 they are고요. the girl 안방길을 봤다 she is sitting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his puppy that I wanted to hug. 그래서 뭐였다? 그것은 그의 강아지였다. 내가 뭐 하고 싶었던 건? 안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이 녀석은 선행사가 his puppy니까 뭐 대신 쓸 수 있고 that 대신에 which 쓸 수 있고 생략할 수 있죠. 생략도 가능하다. It was his puppy. I wanted to hu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6번은 사실은 여기 있을 문장이 아닌데. 이거는 it that 강조 구문인데. 왜 여기 있지? 오케이, B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100% 95% 하라고 했는데요. 100%짜리는 없죠. 95%짜리 어느 거죠? 없죠. 됐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이걸 한 겁니다, 이 친구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Okay, 승민이 거자리 수업해야 되니까 딴 데서 말했지.